예, 그동안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는데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진짜 출래 사춘이라고 그러나 약간 봄이 확실히 온 것 같습니다. 방금 오기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국회 소집 요구서를 냈고 다른 야당과 여당에서 동의한다고 그러는 전화를 제가 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국회는 열리는 게 확실합니다. 역시 자유한국당의 우리 새로 우리 대표로 되신 거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황교안 대표님께서 오시니까 뭐 분위기가 좀 국회가 일신되는 그런 아주 심기일전의 계기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잡힌 것 같습니다. 진실로 결단해 주셔서 고맙고 어쨌거나 국회는 열리고 봐야지. 그래서 이제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남들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대장님들이 가슴이 좀 두근두근 하실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회를 전부 대표하시는 특히 정당의 대표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조야에 우리가 대한민국 5천만 명 그리고 북한 주민 3천만 명을 한결같이 생각하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있어서 똑같은 거에 해주신 점에 대해서 여기 이 중에도 몇 분 계신데 진실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 우리가 그렇게 기원했던 베트남 북미 제2차 회담의 성공이 결과적으로는 아쉬움과 안타까움 속에서 끝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한편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또 이것은 새로운 출발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역할 우리 국회의 역할이 아직도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내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사자성어 둘로 가기 전에도 표현했고 가서서 현장에서도 얘기했고 낸시 펠로시한테 준 글귀도 그거였는데 만절 필동이더라고. 만 번을 꺾여서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호시우행 호랑이 같은 사자의 눈으로 주도 면밀하게 주변을 잘 조심스럽게 살피고 그리고 그러나 우보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지금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 같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개가 늘 같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절 필동이더라도 늘 호시우행하는 자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회가 그런 국민의 뜻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라는 인사의 말을 드리고 시급한 개혁입법, 민생입법에 이제 지금 예정된 걸로 오늘이 이제 개회가 이제 됐다 그러면 7일부터 이제 진사 개회사부터 시작되는 이제 당대표 연설로 이어지는 일정이 이제 곧 합의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돼서 거기서 많은 거를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일하려면 그거에 따르는 개혁입법,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특히 이번 3월 국회에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각 당 대표님께서 각별하신 그 지지와 성원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인사말을 가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황교안 초월의 신임 회원께 뜨거운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두 분께서 하신 것처럼 저도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월회라는 것을 제가 전에 그 정부에 있으면서 국회 왔다 갔다 할 때는 못 들어봤습니다. 아마 의장님께서 오셔서 만드신 건가요? 예, 예. 아주 저 여야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그때 문득 떠오른 그 단어가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에 들어와서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데 내 마음이 그 처음 그 우리 아내 만나가지고 사랑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첫사랑의 열정으로 당에 들어가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러 기회에 그 첫사랑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자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러는데 초심을 잃어버린다 그러죠. 저도 뭐 새로 이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고 그렇게 새로운 정치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지만 좀 열정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사회를 바꾸고 이 국민들의 어려움과 힘든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는데 힘을 좀 보태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의장님도 뵙고 또 당대표님들 뵀을 때 여러 덕담들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이런저런 그 정성들이 모여서 오늘 또 국회가 올해 이제 공백기를 가졌다가 다시 열게 된 것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열린 것도 의미가 크지만 이제 정말 우리 민생 경제를 챙기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 입법화할 것들을 입법화해 나가는 그런 그 저 생산적인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법이 필요한 그 좋은 내용의 법이 적기에 이렇게 잘 입법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 거죠. 좋은 법안이어야 된다는 것과 또 적기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또 소위 불통의 이런 정치가 되지 않도록 저희부터 우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우리 각 당에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일을 좀 하자 이런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심은 하여튼 국가가 아니겠나 나라가 아니겠나 그리고 국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의를 세운다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어온 지 뭐 일주일치 안 됐는데 벌써 여러 번 만나 뵌 걸 보니까 우리 당 대표님들을 벌써 여러 번 뵌 분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앞으로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이런 소통의 기회들이 의미 있는 소통의 기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특별히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셨고 또 불러주셔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 또 의미 있는 환영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